송기영 교수는 지난주에 왜 블레이드 러너를 우리에게 소개했을까요?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. 네,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의 뭐 역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. 근데 이제 현대 감독,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살아있고 현대 감독 중에 그 리드리 스콧을 이제 한번 불렀는데, 리드리 스콧이 우선 제일 유명한 건 에일리언으로 유명해졌죠. 네. 에일리언으로 유명해지고 그 여배우, 그 굉장히 그 시고니 바워를 거의 유명해졌는데, 그건 이제 그건 정말 우주 활극이죠. 네? 에일리언이 정말 그건 우주 활극이에요. 네. 에일리언, 우주 활극. 우주 활극입니다.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메시지가 많을 것 같아서 그 블레이드 러너가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 아니고 가상의 미래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한테 시사한 점이 훨씬 더 많고. 네. 미국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. 미국 사람들의 영화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다 열광하지만 블레이드 러너는 제작 다음에 참패했어요. 아, 너무 크게 실패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컬트 영화가 됐죠. 그쵸. 그 우리가 현대인이 살면서 느끼는 그 현대에 대한 어떤 비관성이나 네.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. 네. 그런 그 아주 묘한 게 아주 어두운 분위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영화가 다 비오는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. 네. 아주 암울한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. 저 대표 말했지만 디스토피아를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가상 현실들은 현실이 아니지만 사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진짜 인간이건 복제 인간이건 그 생각하는 점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고민이랄까 그런 그 암울한 세계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 스타워즈처럼 대단한 저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블레이드 러너도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 SF의 관점에서 그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 그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됐죠. 이제 네. 그 리드리 스콧의 장점. 리드리 스콧이 미국 배우들이 제일 일하기 싫어하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에요. 지나치게 꼼꼼하고 엄청나게 괴롭힌대요. 그래가지고 이 영화 찍을 때 스태프들이 갈라져가지고 미국 사람들, 영국 사람들 서로 싸웠구나. 티셔츠에다가 상대방에 대한 욕서 놓고 막 그러고 이렇게 했대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리드리 스콧이 어떤 현재 살아있는 감독 중에 명장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 면이고 그 디스토피아 영화를 SF에서 어떻게 풀어가나 그런 점에서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.